그 자녀 교육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래서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자녀 교육의 목적을 네. 명확히 하고 부모님들이 소통을 네. 하지 못하면 네. 결론적으로 유령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네.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지만 네. 반경 6km 내외에서 네. 맴돌다 네. 결국에는 이제 길을 못 찾고 네. 목말라서 죽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극성을 그때는 별을 보고 네.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부부가 자녀 교육 목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네. 많이 느껴요. 네.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주도해서 찾아오시는데 네. 나중에 저는 부모님, 아버님은 꼭 같이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네. 사뭇 달라요. 그러면 이 배는 네. 이 가정이라고 하는 배는 네. 계속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쵸. 제가 배의 비유를 많이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앞에 타고 네. 엄마가 제일 뒤에 타고 자녀를 가운데 태워서 네네. 우리가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젓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 근데 아빠는 이 방향인데 네. 엄마는 이 방향으로 가고 네. 있어요. 네. 근데 뭐 대부분 엄마가 끌고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 타시고 네. 아버지 뒤에 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 아버지 평상시에 노를 안 저어요. 근데 엄마가 막 열심히 막 노를 저어 가다가 아빠가 네. 반대로 훅 한번 저으면 네. 그 배가 휘청거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내 목적지로 네. 가기가 힘들고 그 네. 안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네. 그렇게 노를 저을 때마다 네.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네. 노를 적기 전에 자녀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네. 같은 목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부모가 힘을 네. 조율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 목적을 보통 뭐 어떤 것들을 말씀하세요? 자녀 교육의 목적이요? 네, 상담을 해보시면 저는 이제 네. 제 사례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죠. 저는 이렇게 네. 자녀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궁극적인 자녀 교육하면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뭐 그렇게 소박하게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되게 뭐 구체적인 게 별로 없으시네요 라는 얘기들을 네. 하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네. 때문에 네. 네.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제 자녀 교육의 목적, 제 홈스쿨링의 목적은 네. 딱 하나입니다. 그냥 네. 원팅 합니다. 네. 자립이죠. 이런 자립을 위해서 저는 지금 빅냐니를 네. 서포트 조력자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 그 나머지 뭐 명문대를 가고 안 가고 뭐 회사를 차리고 어디 취업을 하고 하는 문제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네. 영감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나는 자꾸 바깥에서 찾았네. 왜 명문대 어디 뭐 그걸 꼭 해야, 뭐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으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먹어가지고 크게 혼을 한번 내셨다고 그리고 이제 후회하셨다고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규빈이가 6살 때부터 네. 9살 정도 될 때까지 네. 굉장히 아토피가 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네. 그 잠옷이 다 온몸에 들러붙고 그리고 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귀가 다 찢어지고 네. 뭐 손톱 발톱은 다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 협 안에까지 피부가 다 상해서 네. 희한한 어떤 그런 면역에 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서 네. 네. 그런 희한한 아토피로 고생을 해서 네. 저 아내랑 저는 이제 3년 동안 단 하루도 잠을 못 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 종류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못 먹이고 채소, 야채 위주로 많이 먹이게 됐어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네.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뭐 햄버거도 그렇죠. 먹고 싶고 그렇죠. 피자도 그렇죠. 먹고 싶고 하는데 그렇죠. 어느 날 누가 이제 사준 과자를 네.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네. 제가 절제하도록 네. 강조를 했죠. 네. 강요를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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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규빈이가 갑자기 화장실로 싹 들어가더니 네. 한참 있다 물을 이렇게 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규빈이 거기 왜 들어갔는지 네. 또 뭘 하고 있는지 제가 100% 알았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 네. 아버지한테 혼나면 네. 아버지가 말씀만 하시면 저는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걸로 또 혼나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엄청 혼나요. 맞기도 하고 네. 뭐 맨날 사내자식이 눈감을 네. 질질 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셔서 조용히 화장실 가서 제가 눈물을 닦아낸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규빈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직감했었죠. 네, 네, 네. 그거 나오면 뭐 아니다 할까 눈이 빨개져 네. 있고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이 조명된 거잖아요. 그러면 공감해줘야 되는데 네. 마음 아파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속에서 막 분노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규빈이가 또 이렇게 뭐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울고 네. 이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거 내 어린 시절이랑 너무 비슷하네 네. 라고 하면서 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어느 날은 막 소리 질렀죠. 네, 네. 빨리 눈물 닦고 안 나와 막 이렇게 네. 화를 냈던 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돌아왔으면 엄청 후회했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힘든 상황을 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모습을 네. 내가 그렇게 아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참 감사하게도 그때 그 최성애 박사님, 존 가트맨 박사님 네. 같이 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어떻게 네. 또 제 손에 잡혀서 읽게 네. 되면서 네. 아 이게 내 자신의 초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진짜 감정 코칭을 잘하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유형의 아빠일까? 네. 어린 아이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축소 전환형 억압형 부모였구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죠. 아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반복되면서 이제 3단계 나 전달법이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이건 무슨 어떻게 화법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최성애 박사님 책에 보면 네네. 그 3단계 나 전달법이 이렇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되게 좋다 응용해보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녀 육아서들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그런 일을 실제로 맞닥뜨리면 머릿속이 싹 지워지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려면 이게 딱 내 몸에 습관처럼 맞아요. 이게 네. 너무 심플하게 딱 네.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에서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평생 내가 지켜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3단계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네. 화법인데 이걸 조금 응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현진아, 저 스스로 이제 나와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죠. 현진아, 규빈이, 규한이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네가 3단계 나 전달법으로 잘 얘기할 수 있겠지? 네. 라고 내가 yes sir. 내가 그래서 SER 화법이라고 yes sir 이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네. 나 스스로 이제 다짐하는 차원에서 SER 화법이라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S가 뭐냐면 상황이죠. Situation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감정, Emotion 그리고 R은 Request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 다른 나의 아빠의 감정 상태를 네.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리퀘스트에서 네. 그래서 비니가 한이가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이렇게 SER 화법을 만들어 놓고 네. 그날 저녁에 또 공교롭게도 규빈이가 우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SER 화법으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 네.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가 네. 그때부터 저를 무서워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 제가 SER 화법으로 네. 공감을 해주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네. 아빠의 감정 상태를 얘기해줘서 네. 이렇게 규빈이가 이렇게 해줄래라고 했더니 네. 눈빛이 네. 되게 이렇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아빠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보면서 네. 아빠랑 되게 소통이 잘 되어지는 네. 그런 어린아이의 눈빛을 제가 읽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저한테 뭔가 제안을 되게 많이 하고 뭐 등산 가서 산에 올라가서 책도 읽어봐요 그러면서 네. 저한테 제안도 하고 네. 자기 방 청소를 지가 스스로 하기도 하면서 저한테 서프라이즈 아빠한테 해드릴 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네.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인지 인문교육 코칭 상태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그쵸?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가 일상에서 어떤 컨텐츠를 넣어주는 게 애들을
교육하는 미래 인재상으로 키우려면 네. 그런 것들보다도 네. 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평상시 삶 속에서 잘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걸 가르치는 이제 체인지 인문교육 코치센터 여시고 네. 홍보를 잘 안 하시는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아, 동백에서부터 네. 있었던 이제 스토리인데 네, 네, 네. 저는 뭐 그때는 컨텐츠적인 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하는데 네, 네. 원리를 다루는 만약 국어를 한다 그러면 문제풀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문해력, 독해력에 대한 부분과 네. 수학은 원리적인 수학, 문제풀이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원리적인 수학을 다뤘었고 네, 네. 영어도 이 구조화에 대한 부분 그렇게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적인 요소였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게 되면 네. 부모님과 아이들을 멘토링할 기회마저도 그쵸, 없다라는 그쵸. 걸 알았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거를 매개로 해서 삶을 전반적으로 터치해주자, 그러면 멘토링 해주자라는 네. 차원으로 좋은 대표님들,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신 대표님들을 찾아다녔었고 네. 네. 좋은 컨텐츠를 만나서 그거를 저희 센터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아이들을 멘토링 했는데 네. 단순하게 생각한 거는 다른 학원과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르쳐서 돈을 버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곳이어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 상가로 가지 않고 네. 집 같은 느낌으로 애들한테 주고 싶어서 예. 저희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네. 집에서 약간 공부방 느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네. 오면 떡볶이도 해주고 네네네. 저희 집에 이제 사는 모습 다 오픈해주고 그렇게 뭐 저녁 때 밥도 하면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멘토링을 시작을 했죠. 네네. 처음에 한 명 규빈이 친구 한 명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24명 정도 이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희한하더라고요. 진정성 있게 멘토링을 하면 배가의 원리로 성장할 거를 저는 믿었었고 그리고 멘토링 자체가 많은 인원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아예 뭐 인원에 목맬 필요가 애초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 했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홍보하는 거 어떻게? 그렇죠. 예. 근데 될 것 같아, 모일 것 같아. 보내주시면 그 한 명을 제대로 멘토링하면 그쵸. 입소문이 나서 이런 교육에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부모님들은 네. 오실 거고. 네. 그리고 홍보를 하면 어쨌든 저희가 또 필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 방법에 그쵸. 대해서 예.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지만 네. 이게 훨씬 더 알차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해 11월 달 제가 12월 달까지 20명 목표로 한다라고 네. 했는데 11월에 23명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집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거실에 화이트보드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네. 거실에 화이트보드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일단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 앞에서 네. 긴 시간 강의를 주도하는 분들을 좀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너무 많죠. 네. 목사님들 중에서 네. 이렇게 화이트보드 하나 놓고서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강의하시는 분들 네. 보면 정말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나도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네네. 두 번째 호문클루스라고 이게 이제 신체 부위 중에 뇌와 연결된 이 자극의 크기를 나타내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양이에요. 네. 손뇌, 손이 이렇게 큰 캐릭터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뇌에 30%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입도 이렇게 18%로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입술이 이렇게 크거든요. 발도 되게 크고. 네. 그런 호문콜루스를 제가 보게 됐고 네. 또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참 부끄럽지만 제가 나이 40이 돼서 알았어요. 네. 제가 교육 목사인데도 네. 이런 걸 교회 밖에서 이런 책들을 제가 안 읽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알려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거는 얘기를 해줬지만 네네네. 스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을 알려주지 못했었는데 그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알고 나서부터 이 화이트보드 하나만으로도 네. 돈 들이지 않고 빈이하니 뇌의 50%를 움직이는 손, 그리고 입, 발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시스템이 될 거다라는 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냥 그날 바로 화이트보드를 거실에다가 세팅을 해놨죠. 그렇게 화이트보드 갖다 오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시던가요? 뭐 되게 놀라운 변화들이 네. 일어났어요. 일단
금세 빈야니가 친해지게 되면서 네. 이 보드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시도를 하게 되고요. 네. 확실히 호기심이 있으면 네. 뭐라도 사부작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그쵸. 그 안에서 지가 역사 강의를 빈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형제 이렇게 귀한이를 앉혀놓고서 네. 그걸 막 가르치는 신흉을 해요. 네. 흉내를 내는데 그 흉내가 그냥 단순히 수준 낮은 흉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네. 그 조선 왕조 27대 네. 왕을 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귀한이도 막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사도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세계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네.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블랙홀 그 안에 있는 상대성 이론, 네. 그 다음에 좀 초권 이론도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초권 이론, 상대성 이론이 네. 뭐야?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를 제가 보면서 네. 엄청 졸았거든요. 근데 화이트보드 앞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비니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스텔라 다시 보자고. 아빠 그거 되게 어려웠어. 그랬더니 아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네. 손내를 쓰고 입내를 쓰니까 네. 비니가 이 원리들을 그 어려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우주 물리학에 대한 부분도 네. 되게 탁월하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고요. 네. 지금은 뭐 누구 앞에서 필기하면서 강의하는 것을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흥미진진한 놀이처럼 생각하는 무서운 고딩, 중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수가 있습니다.